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은 키노트의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 연사를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 이준원 지사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준원 지사장님께서 준비한 발표 내용, 지능형 RPA를 통한 미래의 디지털 공급망 구축 방안이라는 내용입니다.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 이준원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프리즘 코리아 지사장을 맡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요즘 제조 분야에 계신 분들도 RPA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블루프리즘은 RPA 산업을 최초로 만든 회사로, 영국 회사로, 한국 진출은 다소 늦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에 진출해서 열심히 국내 산업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블루프리즘의 사례를 통해서 그 지능형 자동화가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RPA라는 용어가 이제는 뭐 금융이나 IT 쪽만의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조업에도 상당히 확산돼 있고, 그리고 블루프리즘이 또 RPA의 선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겠죠. 제조업에도 상당한 레퍼런스가 있을 텐데, 그 제조업의 어떤 부분에 지금 RPA가 활용이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RPA는 금융산업 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RPA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람이 수행하던 작업을 그 GUI상에서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산업 분야에 따라서 여러 적용 분야가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RPA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수 있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는 회계나 재무 분야에 적용을 많이 하고요. HR 분야, 이런 분야는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분야고요. 최근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과 같이 그 제조 분야에는 디지털 공급망 쪽에 그 여러 데이터 가시성을 높인다거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다거나 SAP와 같은 ERP나 PLM 시스템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이제 그런 분야에 소프트웨어 로봇이 많이 사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시청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그 소프트웨어 로봇 혹은 이제 디지털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디지털 직원이 그 회사에 존재하는 여러 시스템,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 또 혹은 AI나 머신러닝 같은 시스템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했을 때그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상호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 그 RP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SAP 시스템, AI, ML 이런 시스템들이 있을 때 이제 상호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AI도 잘 다룰 수 있고 SAP도 다룰 수 있는 이런 직원을 구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워커 혹은 RPA는 그런 여러 시스템들에 접근할 수 있는 GUI를 익혀서 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고 또 모으고 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고요. 또그 IoT 디바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압도적인 양의 그 데이터를 또 모아서 전처리해서 그 AI나 머신러닝에 전달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RPA의 활용도를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곱씹으면서 저희가 발표를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그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RPA 혹은 이제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서 미래의 디지털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능형 자동화 RPA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능형 자동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또 디지털 공급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공급망에 있어서 그 어떤 챌린지를 지능형 자동화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프리즘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시간 여유가 되면 데모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능형 자동화 혹은 RPA는 소프트웨어 로봇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그 GU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P, 뭐 엑셀, 뭐 아웃룩을 통한 이메일 전송, 이메일 수신 이런 것들을 이 소프트웨어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수정 없이 다룰 수 있으며 인간이 수행하던 그 여러 업무를 실수 없이 높은 생산성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그 여유 시간에 인간은 훨씬 높은 가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소프트웨어 로봇이 서로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그 기업 혹은 제조사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 관계 정립, 판단, 해석, 변화 관리,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로봇은 표준화된 절차를 자동화하고 일관되고 반복적인 판단을 하는데 적합합니다. 아주 규율을 잘 지키고 여러 직무를 멀티태스킹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고 높은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업무든지 빠르게 이제 바꿔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입력 오류가 감소되고 또 어떤 규제 보고서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완벽한 그런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스템을 연동시켜주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급망이라고 하면 그 오른쪽에 이제 수요 예측부터 공급자 관리, 배송까지 그 공급망에 여러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 제조 공급망의 다양한 기능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기능이 인접 기능과 아주 정교하게 상황을 공유하지 못하면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이벤트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제조업체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통찰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공급망 기능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인데 그 공급망 내에 있는 여러 시스템에 있는 그 비정형 데이터를 상호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간의 뭐 연동 API를 개발한다거나 IT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상호 연동하도록 그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동화 플랫폼은 그와 같은 작업 없이 GUI를 이용해서 사람과 똑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걸 뭐 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상호 시스템에 입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가 PLM의 엔지니어링 보험을 수정하면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읽어서 SAP에 있는 매뉴팩처링 보험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사람과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이런 IT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도 시스템 간 연동을 하고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많이 보신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대란 사례를 많이 겪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공급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왼쪽 사진은 LA 롱비치 항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하고 쌓여 있는 그 물류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은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 업체나 마트 근로자들이 이제 결근하게 돼서 이렇게 비어 있는 선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디지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면 그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국제무역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수출 규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겪었고요.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관련 문제가 있고요. 자연재해나 테러, 파업 이런 것들이 또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공급망,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익화하거나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한다거나 또 서비스 초개인화를 지원하는 데 훨씬 용이하고요. 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물류 및 주문 처리에서 그 공급망이 어떤 챌린지를 받고 있고 지능형 자동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제가 상이한 서로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그 다수의 공급자로 구성된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그 여러 공급자의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그 해당 데이터를 읽어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를 수집하고 현황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입됐던 인력이 그 실제로 발생하는 복잡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쓸 수가 있고요. 이때 그 담당자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 워커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 수요와 제조 생산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배송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이 뭐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고객의 그 배송받기 원하는 시간, 뭐 이런 기대치, 또 혹은 그 배송에 들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이 그 공급망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망 제조업체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지만 이걸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급망이 잘못 관리되면 비용 그 요인에 병목이 될 수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공급망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추가 매출 기회를 찾아주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IDC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오랫동안 보조적인 수단으로 취급되었던 공급망이 이제 제조업계와 리테일업계에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은 더 이상 비용 요인이 아니라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능형 자동화는 이런 물류와 주문 처리에 있어서 고객 수요하고 제조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한다거나 효과적으로 물류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적재 및 출발 일정을 정할 수 있고요. 배송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배송을 위해 도로 혹은 철도를 통한 수송 일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배송 스케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주문량과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또 물류 일정, 최적의 운송수단을 결정하는 일을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고객 만족도를 맞추기도 어렵고 배송 비용도 올라갈 수 있는데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이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는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사실은 이 고객명을 저희가 밝힐 수는 없는데 대만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 공급망 물류 및 주문 처리에 디지털 워커를 활용하고 있고요. 디지털 워커가 실제 재고를 웹사이트 및 ERP 시스템과 대조하고 맞추고 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 번호, 가격, 수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일치시키고요. 또 시야를 통해서 뭐 주문서를 대량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그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외나 오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개입해서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이 직접 하던 주문 입력 작업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줄이고 또 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고객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능형 자동화가 장비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은 생산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가동 중단은 높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클라우드 컴퓨팅, IoT와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유지보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로 생성된 그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를 또 수집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이 이제 중간에 수작업을 해서 엑셀로 정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고요. 따라서 최신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그 장비 관리나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리스크 또는 그 가동 중단에 대한 신속한 조기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면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도구와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능형 자동화는 IoT, 센서 및 기타 첨단 기술로 생성된 그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AI나 머신러닝과 그 협력을 하면 장비 마모 및 파손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IoT 데이터를 보다 잘 이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문제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해서 수요가 가장 적은 시점에 그 유지보수 일정을 정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워커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어떤 시스템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디지털 워커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하고 통합해서 AI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또 이 학습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허쉬가 이제 이 장비 관리에 적용한 한 사례인데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 가동 중단은 생산 일정과 고객 주문 처리에 차질을 빚어서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계를 연중 무휴로 작동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자동화는 장비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제품 라인이 각기 다른 시점에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새로 가동하기 전에는 생산 툴을 교체하거나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그 디지털 워커는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을 예를 들면 부품 교체, 세척, 뭐 윤활유 급유 이런 그 유지보수 일정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이 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급망이나 제조업체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객들이 개인화된, 맞춤화된 상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주문하고 배송, 현황, 확인 이런 것들을 전화로 하기보다는 뭐 직접 가서 하거나 전화로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하길 원하고 개인화된 주문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이나 모바일로 모든 정보에 즉시 접근하길 원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정보를 추출하고 즉시 반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잘못하면 또 보안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는 기존 시스템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읽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고객이 직접 개인화된 주문을 하고 생산 및 배송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 획득한 고객 정보를 분석하면 기업이 더 빠르게 새로운 고객 트렌드에 적응하고 더 나은 개인화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제조 분야의 맞춤화 트렌드는 제조업체가 고객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객은 상품을 직접 개인화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길 기대합니다. 그 대량 생산의 낮은 단가와 개별 맞춤 제작의 유연성이 결합되어야만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주문 용이성은 공급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형 자동화는 이러한 그 개인화 요구에 맞춰서 유연하고 빠르며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줄 수 있습니다. 고객 및 공급업체와 원활하게 협업해서 그 제품 낭비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신속하게 고객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쟁력을 통해서 이 제조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제품 제공으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오버헤드 비용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커는 공급망 내에 여러 시스템, 뭐 생산, 주문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재입력하고 또 새로 도입한 AI, ML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을 대신해 줌으로써 공급망의 효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지능형 자동화가
공급망에, 제조사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디지털로 하는 데 있어서 블루프리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고객 맞춤 제품과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고객 수요와 제조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여 그 출하 물류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보고서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도로 혹은 철도, 항공 뭐 이런 그 수송 일정이나 방법을 계획해서 신속한 운송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양의 IoT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장비 고장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점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기존 시스템 변경이나 고도화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이 디지털 공급망 구축에 지능형 자동화를 활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워커는 공급자의 생산성과 비용 효율을 최적화하고 공급자가 규제와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자와의 계약서 자동 생성, SLA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 성과 보고서 자동 작성,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자동 작성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심리적 저항 중에 하나는 사이버 보안 문제입니다. 공급망의 가시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를 많이 노출하면 할수록 보안 위험이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금융산업의 강력한 보안 규제를 만족시킨 블루프리즘 디지털 워커를 사용하면 꼭 필요한 정보만 시스템에서 읽어서 정해진 채널에만 데이터를 노출함으로써 엄격한 보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모든 과정을 오딧 로그로 남겨서 데이터 유출 여부를 사후에 추적할 수 있어서 더욱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블루프리즘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은 가장 먼저 자동화 플랫폼을 세상에 선보이고 RPA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 RDA에서 시작해서 그 RPA로 다시 디지털 워커나 워크포스라는 개념을 설계해서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업 내에 여러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개념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의 그 20년간의 자동화 여정을 통해서 축적된 핵심 DNA는 확장성, 보안성, 거버넌스입니다. 또 기업이 자동화를 전사적으로 확장하는 데 비용적으로 유리한 아주 유니크한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은 보안이나 규제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금융 분야에서 자동화 공급을 시작해서 공공기관, 헬스케어 분야에 수많은 고객사로 확장을 해왔고요. 이미 그 가치와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약, 바이오, 컨슈머, 항공, 자동차 등 수많은 제조사들이 자동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이 매년 그 재계약 및 추가 구매 비율과 또 고객당 연간 계약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블루프리즘의 고객 만족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블루프리즘 RPA를 이용해서 실제로 제조사에서 관세 환급 업무를 적용하는 사례를 데모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블루프리즘 이준원 지사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사장님, 뭐 마지막에 이제 영상까지 이제 저희가 보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능형 자동화와 디지털 공급망입니다. 공급망을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지능형 자동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게 잘 전달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면 다 잘 전달된 겁니다. 네, 블루프리즘 이준원 지사장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